아침으로 맥모닝을 시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치킨 치즈 머핀. 요 세 가지 거 이거 뭡니까? 이거는 시브라운이고 아이스 커피입니다. 어구 기지개 어구 쭈꾸쭈꾸쭈꾸쭈꾸쭈꾸 했어요. 우리 크림 맛있는 거 먹을까? 아그 자고 일어나서 얼굴이 꼬질꼬질해? 장에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지?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오랜만. 저희 집 근처는 산미 없고 좀 되게 고소하고 부드러운 편이라서 오늘 진짜 덥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 나오는데 씻으려고. 맨날 깍꿍 씹어 먹고 있어. 다 치즈 먹기 해야 되나? 응. 그게 항상 후회 없는 선택이래요. 응. 창문도 닫혀 있는데 매미 소리가 뚫어요. 닫혀 있어 언니. 올해 여름은 진짜 역대급이네요.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 마지막은 그냥 순정으로. 라스트 언니. 크림이랑 스타필드 왔습니다. 와 여기 사람 진짜 많아요. 장난 아니다. 우리 크림이 신났어요. 역시 스타필드 제일 좋아해 진짜. 크림아 일단 얼굴만 봐줘. 안 볼 거지? 일로. 알았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까?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여기 타코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타코 조금만 포장해서 먹으려고요. 어땠지? 오! 너무 좋은데? 기계야 신기해. 센스가 있다. 이렇게 크림 맛이 간이래요. 오! 맛있을 것 같았네. 그 비주얼은 좋다.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맛이 있으면 또 용서가 되기 때문에. 어때 맛은? 괜찮아? 맛있어?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난다잉. 크림아 응? 구경 할 거야? 여기는 확실히 크네요. 와 개모차도 엄청 많아요 종류. 크림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우리 옆에도 한번 가볼까 크림아? 목욕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어 나올 거야. 알아서 나와 나와. 런던 베이글에 왔습니다. 미리 웨이팅하고 걸어놓고 와가지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왔어요.
어떤 배우들 자체는 엄청 쫀득하고 촉촉한 스타일이고요. 겉에 이렇게 치즈가 있는데 치즈 맛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도 감자 으깬 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치즈 때문에 짠. 감자빵 같아. 응. 근데 막 2시간 반 기다리면서 먹어야 돼. 우리는 패치 테이블 했으니까. 우리 배우님 뭐 배우고 있습니다. 휴지요? 매력은 있긴 있다. 먹다 보니까. 왜 유명해졌는지는 알 것 같긴 해. 네, 패스테이블 어떡해요? 응. 패스테이블이 진짜 짱이에요. 그 미리 해놓기만 하면 되니까. 저희가 하루도 안 기다렸거든요. 그냥 놀다가 온 거거든요. 진짜 뭐, 저기 있네. 응. 맞아. 아, 저 이거는 뭔데? 그냥 보고 사봤거든요. 맛있어 보여서. 이거 신제품인 것 같았어. 뭔데? 팥 버터. 고당면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그치? 우리가 매력 있는 베이글들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처음에 옛날에 베이글 그냥 사먹다가 이거 먹으면 엄청 놀랐을 것 같은데 코끼리 뭐 유명한데 엄청 많이 먹어봤잖아. 맞아. 맛있어요, 이거. 쪽파입니다. 이렇게 안에. 진짜 파가 이렇게 동동동동 되어있네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 이쁘잖아. 근데 열심히 넘치겠나 본데?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막 힘들 때 산 것 같은 느낌 있지. 막 웨이팅 걸고 또 막 뒤에 사람들이 막 담으니까. 와, 이거 크림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파 맛이 생각보다 진짜 강해요. 이 여분의 봉지에 들은 것만 7개야 지금. 이제 10개 샀나보다. 응, 끝났다. 맛있는데, 난 잠실 1등이다. 이거 좋아할까? 코끼리 맛있어. 코끼리 맛있어. 근데 이런 쫀득한 거 중에서도 저는 런던보다 코끼리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코끼리가 더 훨씬 짜. 그래도 난 한 번 먹어보고 싶었어. 맞아. 하도 난리여가지고 진짜 궁금했거든요. 안 먹게 조절 수 있는 거. 그리고 집에서 그냥 누르고 왔으니까 우리는 사실 뭐 그냥 아예 어렵게 산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쪽파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더 제 스타일이에요. 그쵸? 그쵸? 이거 아닌 제품이 맞는 데 같아봐. 정말로 웨이팅 끝나면 한번 보고 먹을 수 있겠어? 크림이 고고? 크림이도 간식 먹었지? 여기 스타필드에 크림이랑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 하나인 것 같아요. 달맛이 안에 왔습니다. 아니면 안에 매직 보인다고 피자도 먹고 맞습니다. 까르보나라랑 김치볶음밥 시켰어요. 원래 피자랑 파스타 시키려고 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빵을 많이 먹었더니 김치볶음밥이 땡겼어. 그치? 너무 먹고 싶어. 맛있을 것 같은데 언니? 도시에요. 이것도 터트리기 완전 푸덕푸덕한데? 우와, 맛있겠다. 너무 맘에 들어요. 아, 근데
3일이 언니. 거의 면. 후식으로 유키모치 여기서 사 먹어보려고요. 뭔가 특이하게 생겼네. 아, 겉에를 약간 쫀득쫀득한 떡으로 싸주시는구나.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딱일 것 같아. 안에도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 쫀득쫀득해 보인다 근데.
너무 맛있다. 이게 아니 먹어봐. 찍어 드시면 됐다. 너무 맛있다. 가지고 남았어요. 둘 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약간 두 개 다 먹어봐도 되겠다. 카멜 느낌이에요, 카멜. 어떤 맛인지 알겠다.